아, 자, 이어서 갑니다. 어떤 힘을 줄지 받아가도록 하죠. 언덕거인이 사는 골짜기에 숨겨진 동굴이 있다. 그 동굴 안에는 그대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언덕거인의 동굴로 가라는 DAC의 토큰이 풀렸습니다. 가자. 별거 주지도 않고 이벤트만 계속 보니까 더 약해지는 것 같아, 오히려. 이놈의 DAC는 말이야. 음식이 부족하니까 한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긴 대로. 전혀 물자 줘. 제발 좀잘좀 줘봐. 그래. 만족했어. 바로 뽑았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돌아가는데 너무 두 칸이나 써야 되니까. 아래로 갈래 이번에. 위로 갈래 위로. DLC죠? 신화 속 짐승을 찾아 전원지대 횡단하는 정신 나간 사냥꾼을 추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그가 주점을 찾은 사람들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거나 숲속의 여행객들에 다가 말을 걸고 온갖 동물의 배설물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 당신은 그가 최근 소도시 테치크로스를 떠나 인근의 숲으로 향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당신은 잎이 무성한 숲속 빈터를 통하는 길을 따라 걷다가 색색의 단풍잎들이 땅을 덮고 있다. 발밑에 크게 딱 하는 수상쩍은 소리가 들리자 당신은 순식간에 그 자리에 멈춰선다. 이 DLC 나한테 빅년만 먹이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뭐할 건데? 오골드? 뛰어오를 찰나를 주어진다. 몸을 날려? 야, 왜 골드를 왜 뺏어가는 건데? 그럼 내가 그걸 왜, 골드는 왜 뺏기는 건데? 점프하다가 골드가 떨어진 거야? 주머니에서? 야! 나 너무 빅녀 주는데, 이 게임 이거? 됐어, 그 정도는. 글씨 엄청 작어. 실망스럽군, 자네는. 내가 찾는 백색 미노타우로스가 아닐 뿐더러. 그냥 미노타우로스도 아니잖아. 조심성이 없구만.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바스락거리기엔 너무나 큰 크리처들이 나무를 헤치며 다가오는 소리가 공기를 메운다. 여기서 끝내는 거야? 그럼 다음에 DLC 뽑으면 공격당하는 거야, 그냥? 이것이 독한 놈들이잖아. 네가 들어오고 나도 하나 들어오고. 죽여버리고 뺏어가도록 하죠. 아, 근데 도적들이 이거 던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많이 불편하네. 이 게임은 던지는 게 세네. 선들이 거의 없어. 때리는 것도 선들이 긴데, 이 게임은. 던지는 건 선들이 거의 없고, 은근히 잘 맞춰. 원래 이제 약간, 선들 때 피하면은, 원래 있던 위치에 쏘잖아요. 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이동한 위치에 맞춰서 쏴버려. 무시무시한 놈들이야. 야, 왜 쟤를 안 때리고 뒤에 있는 놈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 범위 되게 짧네. 뭐야, 방금 그거. 전부 보내버리고요. 더 싸워야겠다. 그냥 달려들어서 획득하여 2장 장비 들어오 1장. 오, 그래. 골드를 떨어뜨리는 기운을 발사한다. 체력 회복 좀 애매하게 나온 것 같은데. 순회하는 치유사 저주 풀어줄 거지? 25원밖에 없는데 못 풀겠구나. 근데 얘한테 받을 게 없네, 그냥 아싸리 그냥. 그렇잖아. 아이템이라도 팔자. 거대한 망친 써야 되고 도끼를 팔자고. 이게 29원이고.
아 됐어 그냥 해. 아 그냥 해. 자, 간다. 엔딩으로 바로 갑니다. 이거 야 카드운 너무 없네. 야 거의 다 실패야. 카드 뽑기만 하면 이제 일단 올라갑니다. 음식 없으니까 바로 갑니다. 갑자기 스토리가 없는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발톱 소리가 들리는가? 고블린 왕의 홀 DLC죠? Let us stake a token on their foolishness. 고블린이 날 찾았다고 말하며 내가 자신 찾는 전사라고 말을 합니다. 말해봐봐. 난 미스터 리오넬이라고 하네. 자네가 들려줄 비통한 이야기거리가 있지. 난 나의 그 불행으로부터 자네가 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아, 나 물을 안 떠왔네. 그로 인해 고블린 사회로 추방당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왕이 조금 더 관용을 베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왕의 대관식에서 제공된 끝내주는 돌레시안 브랜드 때문에 그의 딸과 내가 모두 취해 있던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야. 관용은커녕 왕은 첫 공식 임무를 추방시키기로 했지. 그 멍청이는 후회하게 될 거야. 복수의 시간이 돌아있으니까. 아, 나한테 이제 고블린 왕을 연맥여달라 이런 거네요. 고블린 왕은 보물창고에 보물들을 잔뜩 비축해두고 있으니까 내 위치를 알고 있어. 임무 수행하자. 엘프의 머리카락을 하늘로 가져오라는 임무를 줬죠. DLC가 풀렸습니다. 야 뭔가 좀 힘든 거 막 시킬 것 같은데 엘프랑도 싸워야 되고 이상한 괴물이랑도 싸워야 되고 말이야. 몬스터 카드 도장을 드로우하고 아 괜히 건드린다. 얘 기습 공격 손도 대지 말걸. 어차피 돈만 날라가니까 이거 한 번쯤은 터뜨려주자. 이렇게 터뜨리란 뜻이 아니었는데 고통 카드를 준다. 아 됐어. 보상으로 다 보충한다. 뭐라 그래. 함정이 양쪽에 다 설치돼 있네. 아 야 거기를 왜 때려. 아무것도 없는데 이씨. 저 던지는 거는 어떻게 못하나? 던지는 것도 쳐내지나? 좋아 일단 잡았고요. 아 자꾸 키랑 이게 나 이거 게임에서 이 오른쪽 클릭이 스턴이라는데 스턴이 안 들어가. 아니 쓸모없는 카드가 하나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큐키랑 3골드 획득 장난. 25골드 획득 그래. 아 근데 애매한데 좀 체력 15 앞에 필요 없는 거네요. 난 체력이 적어질수록 민감해져서 잘 안 맞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음식이 없어. 음식 주세요. 못 팔 건데. 축복은 일단은 못 사죠. 저주도 못 풀고요. 아이템 사야죠 그냥. 사. 다섯 개 사. 야 더 사. 어차피 이렇게 그냥 사. 사서 조져. 도박으로 너무 날려먹었어. 보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래로 가겠습니다. 랩맨 또 8마리 나오냐? 아 장난하나 진짜? 야 왜 8마리야? 얘네 그거죠. 붙으면은 데미 들어오죠. 그냥 맞대를 넣어야 된다는 건데 원거리가 있으니까 원거리 있는 애한테 가서. 아 원거리가 반사가 되네. 아야 잠깐만 뭐야 얘. 안되지 아이 아야 왜 이렇게 빨라. 얘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달라붙고 난리야. 좋아 이리와. 막는 것만 알면은 맞을 일이 없지.
근데 죽을 뻔했네. 아. 게임이 하드코어한데? 음식 3개. 아, 음식 사니까 음식만 주는 거 봐라. 안쪽으로. 순회하는 마도사. 아, 살거 없죠? 확실하게 없죠? 나갑니다. 회복을 시켜줄 것도 아니고. 또 Once the ratmen 야 begin to creep towards the edge of the 분노 town, 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anger follows shortly behind. 아 이거 돌려야 돼. 그냥 피지컬로 싸우자. 야 체력 없어 나. 어떻게 대질배만 골라서 뽑냐? 돈 없잖아.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설득을 하는구나. 야, 이거 너무, 야. 야, 씨발, 다 대실패 아니면 실패야. I'm sorry. 미안한 건 아나보구만. 설마, 고통카드로 죽진 않겠지? 아, 좋아요. 다음. 지역 농민, 신규. Hungry mouths. War leaves nothing else. 빈터를 지나는 도중 당신은 여성 농민을 만난다. 얘네 농민 안 만들어놨다고 그냥 나 뺏기게 해. 카드 랜덤 가챠 굴려서. 걔 운빨 게임이야. 우리가 좀 혹독하네. 인기척을 느꼈다. 그래? 야, 솔직히 이거 세칸 움직이면 게임 끝나거든. 지금 음식 세개 쓰면 끝나거든. 다? 다섯 개 줍시다 그냥. 어, 토큰 받았어요.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소매 장식을 끼는데 이동 속도가 증가 아니야? 냇맨 건들 필요 없죠? 사실 소환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하고 몬스터 카드 두 장을 들어간다. 더스트와 스컬 공격. 피가 부족하다. 야 뭐야 저 원거리야? 원거리인 거야. 원거리를 던진 거야. 어? 왜안 됐지? And with an artifact unused. Perhaps that might have sent. 아니 왜안 됐지? Your weapon has powers yet you have. 아니 나세 번이나 죽었는데 이거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죽을 게 아닌데. 총 얻었고요. 드로우 세 개 확인하고 돌려놓기. 위대한 강화 투구. 아, 열 받아. And fate will be decided. 오늘 닥소를 걸러야겠다. 내 생각에는 오늘 하면은 개죽음 당할 것 같다. 리얼 처녀 넣고 죽은 자 협공 들래. 뭔지 몰라도 장비도 바꿔. 거대한 망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거대한 망치 넣자. 야, 어딨냐? 이거 하나 넣자. 궁금하다. 하드죠? 갑니다. 근데 너무 짜증나. 아. 실패란 실패는 다 걸리고 말이야.
뭐야? 당신은 미스터 리오넬과 아 엘프 머리카락 한 줌만 주세요. 아싸. 필멸자예요. 그만. DLC 때문에 내가 이득 볼 것도 많이 놓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필요한 거 있으면 내놔봐. 뭐 가져갔어 지금. 4장의 골드 획득 카드를 한다고? 오 야 야 3원 뭔 짓이야. 10원 괜찮네? 뭔가 가져갔는데 뭘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아 이런 것도 있어? 갑바 지금 없죠? 견갑주 방패. 방패 있네? 죽음의 행진. 뭐 좋습니다. 사다. 업그레이드는 뭐야? Here is all you have gained. 아 이거야? 아 됐어 됐어. 사제 도움. 뭐 가져가려고? 돈? 세물자 20원. 거절. 나 이제 그거 해야 되거든요. 저주 풀어야 되거든요. 히치하이킹 하러 갑니다. 물자 좀 후달리긴 하지만 저주 좀 풀고 나 좀 숨통 좀 숨통 좀 줬으면 좋겠어. 강을 건너봅니다. 아 이건 되겠지. 양심 있으면. 대성되면 뭐가 되는 거야? 아씨. Your choices, though, are merely a rediscovery of that which you already. 순회하는 마도사. 아, 야, 음식 부족한데? 그루터기 앉아 있는 고블린에게 말을 건다? 안 사. 어. 안 사. 아 좋아 좋아. 이득 봤어. 어차피 저주 풀릴 때 돈 써야 되니까 잠자는 잠이 든 수. 숲에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일어난다. 어, 유령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온다. 나는 무기를 들고 재빨리 일어나지만 유령은 멈춰서 공격할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 무기를 내립시다 일단. 오! 음식? 야 음식 많이 얻었는데? 공짜로 그것도? 갑자기 잘 풀린다? 걔 운빨 게임이라니까? 진짜 카드 게임은 다 운빨 게임이야. 근데 이거는 너무 심했어 인간적으로. 이건 그냥 포춘코인이야. 운빨의 기준을 넘었어 진짜. 열어. 순회하는 보석상. 보석상? 가보자. 나 보석상 처음 봐. The same singularity of purpose that brings you here. 웰스 앤드 헬스. A recipe for a happy life. I doubt things will end that way, mind you. 어, 무기를 사용한 모든 공격이 피해자 심신을 오염시켜 강한 독더. 어딜 봐서 보석상인 거야? 음식이나 내놔봐라. 4골드 정도. 어 이건 몇인데? 11골드. 이거 살 수 있죠? 살만하죠? 합시다. 조금 싸네요. 75까지만 있으면은 찬스 안 좋은 거고 좀 빠지니까. 악마의 선택. 방톨들은 악마가 당신이 가는 길 앞에 나타난다. 나는 너희 위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아 장난하나 진짜. 덤벼. 아, 다 거기서 거기네.
감정 있냐? 그래 이제 좀 없어야지. 그렇지. 깔끔. 일반 도끼 세다. 녹슨 게 아니네. 보상 획득카드 3개. 그래 이게 정상이지. DLC 많이 깨서 지금 막 주나봐. 아까 너무 안 준다 했더니 간지가 카드 한 장을 선택하라. 아, 갑주 가져가야죠. 장비하고요. 음식 3개 획득. 3개 획득. 야 좋아. 어차피 외길이지만 없는 것보다 낫지. 지금의 나라면 기습공격 될지도 몰라. 아 왜 했지. 나 이거 기습공격 실패하면 돈 나가잖아. 아 성공하면 돼. 아 큰일났네 이거. 75원 찍어야지 내가 먹는데. 이번에 상자 나오겠지 뭐. 한 번을 성공을 못하냐?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래도 그렇지 한 번을 성공을 못하냐? 어디서 그런 깜찍한 공격이야?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아주 깜찍하구만. 원거리 쳐내는 것만 알면은 맞을 일이 없지. 원거리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맞은 건데. 근데 번거리를 쳐내는 게임은 되게 특이하다. 원래 이제 막거나 그러거든요. 막아도 데미지 좀 들어오거나 그러는데 너무 좋은데? 음식 3개. 결사적 수단. 오. I'm impressed. Few select these sorts of weapons. 해야죠. 사냥 많을 때 나왔네. 아 사냥꾼 수정 나왔다. 저번에 함정에서 몰려 있었는데. 아 이거 그거네. 함정 걸렸던 거 전에. 아 이걸 가져가면 안 됐었는데 내가. 같은 걸 가져와서 자동으로 하라 그런 거구나 DAC로. 아 이러면 나 그냥 함정만 밟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아무 이득도 못 보고. 아 씨. DLC 진행하려면은 고통을 받으라 이거. 아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맞냐? 아 축복 없죠? 축업진이죠? 다음 또 폭도는 그냥 도망가야겠다. 어 뛰어. 아 이거 한 번은 되겠지 인간적으로. 나 이거 확률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 100% 안 되고 있어 지금. 몇 번을 돌렸는데 그치? 굶주린 것들 여기서 쫓아오고 있어. 가자. 다음 도전가의 달성 모험가. 자 운대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백색의회 해가 질 무렵 당신은 레서 딤스 게이트로 알려진 작은 마을에 도착한다. 마을 주민들은 허례해 보이는 주점에 모여있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 굉장히 목소리를 말한다. 내가 도와주겠네. 나는 악당들 따라잡는다. 아, 우두머리 보인 자를 발견하여 저자를 죽여라. 아 몬스터 카드 두 장을 드로우해서 여섯 명? 이번에도 한 대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내 이해가 끝났어. 더러운 놈들 이거. 어 야 그거는 반칙이잖아. 그리고 망치가 엄청 느리구나. 아니구나 그것도. 지금 망치가 아예 도끼지. 아까 그 망치가 느린 건가 봐. 35짜리가 깜짝이야 씨. 왜 애매하게 맞추는 거야. 그렇지. 저 깔끔해.
뭐 줄 거야? 명성 같은 거 있나? 백색 외에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오. 아, 산지 도적이 아니라 백색 외에 이제 하수인들이었다. 뭐 주는 건 없냐? 백색 외라는 게 풀렸는데 DLC인가 본데 저것도 자선. 좋지 않은 울림이군요. 네, 음식 주자. 어차피 음식 많으니까 하나. 왜 실패? 아, 실패해도 뭐 안 좋은 건 없겠지? 내가 자선을 한 건데. 야, 당연하게도 실패하네. 아, 그래도 무조건 받네. 야, 별로 필요 없죠. 맞을 일 없기 때문에. 맞을 생각도 없고. 음식이냐? 아, 음식 없다고 말하죠. 왜냐면은 여기 보여줘봤자 뭐, 아, 여기까지 다 보여줄라나? 아, 됐어. 내 이동할 거야. 내 먹을 음식도 부족해. 크루시블. 스티에갈 마을은 에른스트 강의 유일한 도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크루시블을 통과하는 모험가만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허락된다. 아, 다음 맵인가 본데. 입장하자. 한번 싸우자. 나 선택하는 거야? 아, 스컬로 할래. 도적 너무 많이 봤어. 요놈의 게임은 도적이 왜 이렇게 많아. 덤벼! 어디서 말이야. 망치로 머리 맞으면 가차 없지. 아, 뭐야, 뭐 선택지 왜 있는 거야 이거. 참나 이거 골 때리네. 근데 플레이그는 진짜 센 거 같아. 랩이 뭐였더라? 어쨌든 강해. 어, 진짜 공속도 어마어마해 얘네 보면은. 아, 이거 뭐 저렇게 때리냐. 어떡해. 괜찮냐? 죽는 거 아니냐 거기 찔려서 너? 반사만 해도 잡을 것 같은데? 데미지가 안 좋은가? 아, 그만 돌아다녀 이씨. 아우, 짜증나. 골드카드 4장을 들어간다. 아, 이거 녹화 한번 끊고 가죠.